최근에는 이명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를 우리가 소리치료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명 때문에 병원에 올 정도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오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내다가 습관이 돼버리면 이명이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0도 물에 갑자기 탁 들어가게 되면 아 뜨거워하고서는 그때는 힘들어하지요. 근데 거기서 조금 참고 견뎌서 40도가 나한테 익숙해져 버리면 사람은 그물 안에서, 탕 안에서 코를 골고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이명에서도 습관이 된 사람은 우리가 코를 골고 자는 것처럼 이명을 못 느낄 수도 있고, 그것을 아 뜨거워라고 하는 것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 분들은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안을 찾게 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 습관화가 잘안 됐다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고, 이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자꾸 줄여서 이제 약하게 만들어서 이제 습관화를 유도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습관화를 유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창문만 열어도 바람 소리, 차소리 같은 환경음이 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소리 속에서 나한테 익숙한 소리를 먼저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끄러운 데서도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명 환자분이 이명이라고 하는 소리가 하나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소리가 있다면, 이 이명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들었던 소리가 아니고 최근 들어서 어떤 병이랄까요? 어떤 이상이 생기면서 갑자기 생겨난 소리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낯선 소리죠. 이 환경 소음, 우리가 차소리, 바람 소리 짜증날 수도 있지만 내가 평생 들어왔던 소리이기 때문에 이 환경 소음도 이 이명보다는 훨씬 더 편안합니다. 이 볼륨 자체에서도 이만한 이명을 느끼던 것보다 이렇게 환경 소음이 마스킹 가려주게 되면 이 소리가 이렇게 약하게 되고, 그리고서 이 약한 것은 아무래도 내가 이겨내기가 쉽고, 이겨내기가 쉬우면 습관화가 이루어지기가 쉽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명을 완화시킨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제 환자분들이 혼자서 이명을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나 병원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일정 간격으로 상담하고 그 조언하고 뭐 지시적 상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조용한 곳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보청기 착용은 얼마나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떠어떠한 과로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피하고. 그래서 이명 환자분들 오면 10명에 9명은 내가 낮에는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자기 직전에 아니면 새벽에 깨서 딱그 순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 내가 자기 전이나 조용한 환경에서 일부 시간에 불편하면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낮 시간에 카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서,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잠을 빨리 들을 수 있게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그 TV나 이런 데서도 너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것을 보게 되면 수면이 금방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지키시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죠. 그리고서 이런 소리 속에 노출되는 시간들이 충분한지를 계속 가감을 하고, 어떤 기구나 환경 소음을 이용하는 것들 플러스 이제 환자분들의 그러한 관리가 되는 것인지를 갖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그 조정을 하면, 대개의 경우에는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일어나면 그 환자분들이 이명이란 것이 약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습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습관적인 것은 무의식이 되고, 그러면 이명이 사실 있어졌냐 없어졌냐를 따질 필요 없이 나는 이명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10명에서 7, 8명은 됩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면 대개는 75% 이상의 환자분들은 좋아지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난청이 있는 분들을 이명을 치료한 데 있어서 요즘에 병원에서 가장 많이 권유하는 것이 바로 보청기입니다. 이명은 심리적인 거랑도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거나 짜증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명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명이 없이 살다가도 갑자기 요새 좋아졌나 하고 갑자기 이명을 떠오르면 안 나던 이명이 또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은 심리라는 표현을 저는 많이 쓰는데요. 이제 난청 환자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용한 곳에 있게 되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사람하고 대화를 할때 내가 되물어 본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실수를 할까 봐 온갖 신경이 귀로 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명을 갖다가 습관화해서 무시하는 것이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명 환자분들한테 보청기를 권유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보청기를 사용함으로써 이 환경소음이 많이 들어가서 이명을 가려줘서 편안하게 해주고 괜히 귀 쪽으로 계속 신경을 예민하게 갖고 있는 것을 완화시켜서 난청이 조금 더 회복이 좋아지면은 사람이 대화하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니까요.